How are you?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궁수 강림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저번 시간 30스테이지까지 뚫었는데 오늘은 야적이 이 녀석 챕터 1 아작 내야 할 타이밍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노가다 해가지고 무려 레벨을 37까지 올려놨어요. 공격력도 490에 플러스 30으로 되어 있죠. 여기 컬렉션 보시면은 닭먹기를 얻어놔가지고 공격력이 또 30이 늘어나 있습니다. 거의 뭐 이제 신궁이거든요. 한방 맞으면 이제 거의 타노스입니다. 골로 가요 애들. 한번 위력 체크해봅시다. 저 처음 쓰는 거거든요. 오, 화살도 13발이고요. 한방 와, 520 데미지 미쳤구요. 빵! 빵! 어? 땅? 따뜻! 와다! 와다! 하나, 둘, 셋, 착! 어. 무조건 맞춰야 돼! 어! 레벨업을 해줍시다. 어, 1200? 야, 이거 나 좀 있으면 만렙 찍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만렙 찍는 컨텐츠도 한번 해봐야겠어. 아니, 아, 이거 못 깰 것 같기도 하다. 아니다, 화살이 좀 충분한 것 같은데요? 잡아주고, 아세, 죽어 임마! 자, 야적이 빨리 나와요. 형이 간다. 머리에 빵꾸 뚫릴 준비하고 계세요. 자, 41스테이지. 어, 이건 뭐죠? 잠깐만. 계속 커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거든요. 아이고, 한 방. 빗나가면 답 없다. 답 없어. 자, 온다. 그가 온다, 야적이. 자, 44. 야적이 만나기 전 마지막 관문. 예이. 예이. 이거 제가 업그레이드를 좀 해놔가지고 좀 쉽게 쉽게 뚫리는 느낌입니다. 어째?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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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아니, 실화냐 이거? 와, 개 트롤링 했네. 트롤도 이런 트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니 닭먹기야? 그 선생아, 마무리. 어? 마무리? 마무리. 그렇지. 아, 이게 정상이지. 자, 좋습니다. 드디어 야적이. 아, 45스테이지 남았네요. 챕터 1의 메인보스 야적이. 어, 어떤 패턴일지 그리고 어떤 포스를 자랑할지 기대가 됩니다. 보스 공략 들어갑시다. Let's go! 삐삐삐삐 야적이 등장. 어, 야, 왜 이렇게 날래? 심지어, 와. 어, 이거 마취 왜 이렇게 빡세냐? 어? 야, 보스 값 하네. 샷, 잡고, 그래야지 좀 편하게 딜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죽어. 죽어. 어, 10초 남았다. 과연 마지막 컴백. 별거 없네, 야, 저기. 와우. 자, 챕터 2. 샌드맨의 저주 입성했습니다. 이제 빨간색 화살을 구입을 할 수 있네요. 새로운 화살 획득. 자, 공격력 590입니다. 엄청나죠? 스테이지 1, 샌드맨 챕터 입장. 금돼지? 뭐야, 이거? 이거, 뚫을 수 있나?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방, 두 방. 야, 겨우 깼네. 챕터 2부터 슬슬 막히기 시작하네요. 와, 잠깐만. 얘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날래? 왜 이렇게 날래, 임마.
이제 나머지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잡으면 됩니다. 요, 요! 야, 잠깐만, 이거 오늘 강림이 말렙 찍겠는데요? 한번 쭉쭉 밀어봅시다.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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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일단은 돌아가는 패턴. 그냥 이게 레벨이 높으니까 그냥 깡딜로 패는 느낌입니다. 어, 야, 지금 현재 이 스테이지보다 훨씬 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게 쉽게 뚫고 가는 느낌이 없지나 있습니다. A급에서 그러면은 만렙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자, 스테이지 8. 오늘 약간 저기 뭐냐, 중간 보스 정도까지는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지고 말이죠, 가볍게 잡는 그림이죠.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방에 670씩 박혀. 왜냐, 지금 컬렉션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고 있어서. 당목기 있잖아요, 총 플러스 60. 이제 취생 X만 모으면은 합산 공격력도 90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공격력 670이죠. 어마무시하죠. 1400! 자! 만렙이 머지 않았습니다. 강림이. 만렙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 취생?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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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못 들을 수도 있겠다. 자, 그거 일단은. 아이고. 아, 이거 못 깨겠는데? 아니다, 깰 수 있어요. 단 세 방으로 말이 죠. 그렇지. 아, 야, 너무 세. 오, 치색 X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공격력 90 활성화 완료. 빨리 50 찍어보고 싶다. 얘네들도 이제 두 방콕씩 나가지고. 어, 저건 또 뭔 패턴이야? 아니, 점점 작아지는 거는 이게 커졌을 때 노려야 합니다.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고 마무리. 자, 말렙 찍어봅니다. 레벨업 뿌이뿌이. 새로운 화살. 뭔 화살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0골드가 있으면은 S급으로 승급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더 레벨업 할 수 있다고? 한번 진화해 봅시다. 레벨업 강림이. 아하. 야, 이게 끝이 아니었어. 이게 시작이었구만. 자, 공격력도 어마어마하게 세졌기 때문에 가볍게 뚫고, 예, 가보자고요. 과연 보스는 어떤 느낌일까요? 죽어.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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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이건 깨겠네요. 잘 가, 잘 가. 그렇지. 자, 중간 보스. 오우, 9,4,000. 이거 그러면 A 플러스 다음에 S 등급일까요? 어디까지 레벨업 가능한 거지? 자, 이번 보스 취생입니다. 어, 취생 X거든요. 죽어, 죽어, 죽어주세요. 가볍게 클리어 가능한 부분이죠. 어? 어? 어, 잠깐만. 아우! 어? 아, 유튜브가. 네, 스릴감을 위한 한 발이었습니다. 예. 네. 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강림이 말렙까지 찍어가지고, 샌드맨의 부하들, 예,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거 챕터2를 넘어서 샌드맨은 또 어떤 패턴을 갖고 있을 거고. 와, 환영의 도플갱어. 이 자식도 빨리 잡아보고 싶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확실히.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자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